아,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레벨업 일단 쳐놓고 바로 그냥 오케이. 트린다미어도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도전자를 받아주고 워윅덱밖에 없는데? 이건 워윅덱을 가야겠는걸? 이깁니다. 3일 나왔으면 사도전자가 가능하죠. 이러면은 레벨업을 치고 사도전자를 받아주는 게 훨씬 좋죠. 좀 곱빼기를 먹어와가지고 지금, 그리고 템도 하나 들 나와가지고 돈이 좀 많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약간 여유로운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지드도 붙었고요. 이겨서 이거 두 개 팔고 이자 보면 되겠다, 그쵸? 여기가 지금 겹쳤는데 워윅이 저기 말고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쵸? 한 명 정도 겹치는 거는 뭐 여기가 지금 겹쳤는데 지금 얘가 제 존재를 확인을 했죠 이제? 내가 진짜 진정한 상위 호환이야. 그냥 알아서 틀어. 그냥 이거 증강체 버렸다고 생각하고 틀어라 그냥. 누가 봐도 지금 내가 그건데 그냥 가라. 오케이. 3연승에 20원. 좋습니다. 이거는 거결. 이거는 순. 이거는 스태틱. 아예 전부 다 반쪽짜리만 나왔네. 와, 템 왜 이래, 진짜. 레벨업 치고 시계 태업 하나 받아주고. 뿌띠 일단 빨리 집어 던져주고, 신지드가. 집어 던지기 전에 잡았네, 그냥. 백스 던져주고. 좋아요. 여기도 이겼죠, 일단은. 일단 여기서 6레벨 찍었으니까 워윅이 얼마나 겹치는지 확인만 해보고 워윅 3성을 노리겠습니다. 여기서 워윅이 지금 보시면은 하나도 안 겹쳤는데. 아, 하나만 겹쳤는데. 부대기록 보관소 그냥 까자. 이건 혁신가 가야겠다. 치력신가. 이거 나 워윅덱 안 합니다 이제. 때려쳐. 안 할랜다. 워윅덱 하지 말고 그냥 딴 걸로 갈아타자. 레벨업만 찍히게 해놓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얼심을 하나 만들어줘도 되지. 에코한테 주면 되니까, 그쵸? 좋습니다. 오케이, 벨트 모렐로 하나 가겠습니다. 일단 키나한테 넣고 쓰다가 갈라주면 되겠다. 올릴 게 없을 땐 사교계나 하나? 아유, 뒷라인에 있네 완전히. 빠르게 8레벨 가버리고 그거를 해버리자. 빨리 8레벨 가서 세라핀이랑 딱 제이스랑 노리면서 리롤을 할게요. 야, 여기 지금 뭐 약하죠 여기도? 브라움이 있냐 근데 벌써? 하지만 레나타도 있어. 뭐야, 왜 레나타랑 브라움이 있지 6레벨에?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죠. 대파워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코가 있어도 10연승 좋습니다. 에코 나왔다. 8렙 가서 리롤 치고 하나만 찾자. 오역신가는 일단 받아야겠다. 하나만 찾자. 3일 붙었잖아. 레벨업 치고 하나 올리고 이 자리에 혁신가 하나만 더. 아니 뭐 에코도 혁신가긴 한데 이미 있는 혁신가 말고. 아 이거 아니 아 난 모르겠다 진짜. 뭐 배지를 하나? 그냥 구랩 갈까? 아니 뭐 나오지를 않는데 뭐 어떡해. 아 이거 리롤 치는 게 맞는 것 같아. 연승 안 깨고 싶어. 아니 뭐 이즈리얼이랑 뭐 기타 등등은 안 나오고 왜 제이스가 나오냐? 아니 이 게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뭐 확률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돼 있길래 이런 개판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구랩 가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구랩 갈게요 이 조합으로. 뭐야 도대체 조합? 에? 뭐 어떻게 된 거야? 네 좋습니다. 이즈리얼이랑 세라핀만 먹으면 된다 이제, 그쵸? 이즈리얼을 노리자고 리롤을 치는 건 아니고 이즈리얼은 지가 알아서 나와야 돼. 이거는 플라이브리까지 보고. 어휴 제이스 두 마리나 있어? 플라이브리까지 보고 선택을 하자. 여기 잠깐만 이거 잘하면 끊길지도? 이거 제이스를 끊었어야 됐는데? 오케이. 제발. 아 너는 내가 잔인하게 죽인다. 너 어떻게 죽나 보자. 너 내 연승을 끊은 죄 내가 무조건 되물을게. 너 죽었다 너는 이제. 덤블조끼 가자. 에이스 두 마리 남았고요. 아 이게 전턴에 한 턴만 더 빨리 나왔으면은 나 이거 그거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니코 쓰고 그냥 2성 띄웠을 것 같은데. 그냥 띄울까 지금? 아이 띄워 그냥. 띄워버려. 얘네 둘을 빼고 카직스랑 오리아나를 넣을 걸 그랬나? 사실 도전자 그렇게 필요 없는데 이제, 그쵸? 아 그냥 짐도 센데 뭐.
천천히 가, 천천히. 급할 거 없어. 구랩 가서 생각해도 돼. 어? 잠깐만, 급할 게 있을지도? 잠깐만. 야, 니코를 제이스에 이성을 띄웠는데 저? 오이씨, 이거 뭐야, 이건 또. 신병, 갈게요. 야, 이즈리얼 이거 큰일 났는데? 이즈리얼 이거 어떻게 먹지나? 에코가 더 날래나? 그리고 이게 약간 제이스가 원래 원거리로 쓰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뭐 템이 나오지를 않았어. 제이스 원거리로 줄만한 템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탱커로 쓰는 겁니다. 뭐 템이 나왔어야 쓰지 원거리 뭐. 여긴 뭐야, 파공 먹었구나. 네, 찍어주고. 제이스 앞라인이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약해지긴 했다, 그쵸? 옛날에는 그냥 그저 그냥 오코이성 제이스 붙으면 그냥 끝이었는데 계속 지네, 그쵸? 이렇게 질 게 아니라고, 옛날 같았으면은 3연패를 한다고? 제이스 이성을 들고? 개약해졌다, 제이스. 레벨업이나 하자, 에이. 워모그랑 쇼진에, 쇼진 에코를 가르고 세라핀 해줘야겠다, 이거. 아, 이게 워모그가고 복원 모렐 쇼진 세라핀 이렇게 가야겠는데? 아니면 복원 무대? 복원 무대 갈까? 복원 무대 세라핀 갈까? 복원 무대 가고 이거 연운을 엿다 넣어놓고, 그쵸? 그거 뭐냐 저거 그걸로 그거용으로 그거 뭐지 그거? 이즈리얼이랑 같이 해서 고물상용으로 계약하네 진짜. 빨리 구랩을 가자 그냥. 답이 없다 여기는. 구랩을 빨리 가버리고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센데? 세네요 여기 좀. 세라핀 세기는 해 일단은. 데미지 자체는 세거든요 세라핀도. 근데 지금 딜러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세라핀이라도 좀 쓴 건데 뭐 한 판에 못 이기네. 제이스 이성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가 됐는데 애가? 내가 옛날에 이제 제이스는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신이었거든요? 그냥 지금은 네 라고 할 뻔. 그냥 레벨업 치자 이거 다음 턴에 9렙 찍히게. 어 혁신가 잠깐만 이러면 이즈리얼이 없어도 되는데? 혁신가를 쓰는 애가 없잖아. 아 있네? 혁신가를 쓰는 애가 왜 있냐? 오케이 이러면은 이즈리얼 안 써도 되는데 오히려 이즈리얼이 아니고 이즈리얼 나오면 신지들을 빼야 돼. 이건 고물상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이즈리얼이 없어도 그 가능해졌다는 자체가 이득이죠. 난 이렇게 가고 그게 안 뜬다. 그 집행자 케이틀린. 하긴 뭐 케이틀린도 읽고지. 케이틀린 뜨느니 이즈리얼 뜨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은 그쵸? 오케이. 징크스 소리 나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야 얘, 여길 때려 여기를. 여기를 때리라고 여기를. 아니 눈이 없니 너네는? 눈이 없어? 누가 봐도 저기를 때려야 될 것 같이 생겼잖아. 뭐 이즈리얼 나오기 전에 뭐 다 붙는구만 그냥. 이즈리얼 케이틀린 나오기 전에 뭐 다 붙어버렸네 그냥. 실코는 근데 이게 얘가 용을 죽여버려가지고서 별로 쓰기가 싫으네요. 네, 실코 그냥 버려버리고 오리아나가 이미 이성이 떴지 얘도. 크립전에 이기나 이제? 크립전이라고 이기나? 이기네? 네, 죽었죠?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과연 내가 세져서 이긴 걸까? 크립존이라고 이긴 걸까? 폴라리? 1등 뭐야? 혁신가 길이 남았네. 여기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야 진삼성 보이는데? 진삼 진을 견제를 해야겠다 여기. 제이스 견제해야 돼. 저기 제이스도 그거야. 제이스 1성이거든요 저기 아직. 이거 모르가나나 세라핀 자리에 빠지팽자 넣고 싶은데. 어 이즈리얼 나왔다. 어 이게 맞지. 고물상까지 연운 깔끔하게 받고 이렇게 가고 신지드 필요 없어. 자 이거 용 스킬 치식이 넣어주고. 야 이거 못 이기냐 이거? 이기지? 그래 이거 지면은 말이 안 되지 이거를. 이거를 지면 말이 안 되지. 이깁니다 베이스. 어 잠깐만 진 한 마리 남았어. 진 삼성 붙으면 지는데 나? 제발 베이스도 붙었네. 제발 진만 띄우지 마.
못 띄운 것 같네요. 나가라. 못 띄. 아 세라핀도 아직 나 그거구나. 에이스 뭐니? 진 견제. 진 못 띄웠어. 진 여기 있거든. 수고하시고요. 제이스는 근데 이거 이미 여기 세 마리나 풀려가지고 이거 제이스 삼성 절대 안 떠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잠깐만. 아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구도가. 잠깐만. 아 세라핀. 세라핀이 일성이어가지고 이게 자꾸 그거가 되네. 제이스 팔아. 이거 제이스 필요 없어. 진만 진이랑 잠깐만. 아 실코 그냥 쓰자. 사극에 버리고. 케이틀린이 안 나오네. 어? 이렇게 하고. 제발 여기서 끝내야 돼. 이거 괜히 초밥집에서 진 나오는 곳으로 돌 수도 있어. 제발 끝내야 돼. 애초에 오케이 CC기 나이스. 용 실코로 스킬을 빨리 굴리게 해놓고. 세라핀 이성이기 때문에 이제 세졌거든요. 컷. 죽었죠? 컷. 그렇지. 안 돼.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곱빼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먹으면은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진다. 곱빼기. 곱빼기 증강체 운영법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